어제 있었던 주요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프랑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가 짖는 것과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는 것은 말리지 못한다. 도착 외구가 아무리 지서대고 거짓을 일삼아도 범 민주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서울의 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20일 어제 있었던 주요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첫 번째, 예산 삭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정부 비판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가 현장 검역 인력 예산을 계속 삭감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야당이 검역 인력 증원 예산을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고 당장 군경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제라도 검역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검역 인력 증원 예산을 삭감한 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며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제라도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전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작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뒤로는 예산 삭감의 사태를 이렇게 키워놓고 앞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너희들 정령 토착 애구가 맞는 거지. 두 번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공관위원장 공병호 임명.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공병호 연구소의 공병호 소장이 내정됐습니다. 공 위원장은 경제 전문가 출신답게 실물 경제 전문가를 선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원장 임명 기자회견을 갖고 전혀 사심없이 봉사하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 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토개발원 책임연구원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초대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또 공병호TV라는 채널을 갖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는 실제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을 실물 경제의 흐름을 아는 사람을 과감하게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사람보다 돈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천박한 의식을 다시 한번 엿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과 함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총선 승리 후 탄핵 발언에 대해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고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 의원과 윤 전 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1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을 도모한 이들이 그 후에들이 다시금 역사를 반복하려 한다며 3년 전 탄핵을 당한 국정농단 세력에 경고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민주적인 탄핵 기도가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 뒤집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언급하며 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총선 한해 추진이라며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선거를 의도적으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도 분노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세력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하여 탄핵 운운한다면 반드시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봉준호 만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사회 불평등에 깊이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제작진과 출연진을 만나 기생충이 가진 사회의식인 불평등에 깊이 공감한다며 영화계 불평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영화 100년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과 오스카의 역사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어 아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오스카상 수상 의미를 최고의 영화제지만 우리 봉준호 감독이 아주 핵심을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 왔다며, 그러나 기생충이라는 우리 영화가 워낙 뼈아나고 봉준호 감독의 역량이 워낙 탁월해 정말 비영어권 영화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됐고 많은 용기를 줬다고 또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화 산업에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작 현장에서는 표준 근로 시간제, 주 52시간제가 지켜지도록 봉준호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에 준수해 줬는데 그 점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그런 선한 의지로서가 아니라 제도화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혀 영화 창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박근혜 시절이라고 한다면 기생충 같은 명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박근혜 국정농단의 당사자들인 미래통합당은 봉준호 감독에게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